안녕하세요. 예술이랑 친해지기입니다. 가끔 예술 현장 스케치 영상만 올리곤 했는데요. 오늘은 결혼의 예술에 대해 다룬 전자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.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결혼의 조건입니다. 이 책은 사실 제목 그대로의 책은 아니에요. 평생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. 결혼하고 싶지만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들 또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써 상대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어 행복의 차원이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꼭 결혼이 아니어도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오래오래 곁에 두는 법에 대한 지혜는 절로 획득되실 거예요. 40페이지밖에 되지 않아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연인, 배우자, 부모, 친구, 사회에서 등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. 목차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. 첫째, 지금 가장 평온한 상태인가? 둘째,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? 셋째,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, 뺏는 사람인가? 넷째,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? 다섯째, 나다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? 여섯째, 해야 한다가 거의 없는 관계인가? 일곱 번째, 행동한 것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? 여덟 번째, 미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인가? 아홉 번째, 서로가 서로에게 영순이인가? 열 번째,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좋은가? 열한 번째, 서로 다름을 즐길 수 있는가? 열두 번째, 구속하지 않는 관계인가? 열세 번째, 경청의 예술을 발휘할 수 있는가? 열네 번째, 매 순간 연애하듯 자신의 매력을 가꿀 수 있는가? 마지막 열다섯 번째, 핵심 가치를 향해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고 싶은가?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인연을 만나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늘 사랑 그 자체에 놓일 수 있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